네, 안녕하세요. 전편 머신러닝 프로젝트 환경을 구성했던 아나콘다와 주피터 랩을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번 2장에서는 설치된 환경을 토대로 파이토치 이용해서 텐서보드를 기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라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텐서보드의 각종 기능, 실행을 어떻게 하고, 매직 명령을 어떻게 하고, 디렉토리 지정한다든지, 그리고 기타 명령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에서도 볼수 있게끔 공유하기 좋은 텐서보드 업로드를 어떻게 하는지, 공유 어떻게 하는지 이번 2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마찬가지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간략한 지식과 파이토치 그리고 텐서보드 공식 튜토리얼을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텐서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서보드는 머신러닝 실험에 필요한 시각화 및 도구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구글의 지원 하에서 텐서플러와 강력한 연동을 가지는 것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사용법으로는 서머리 라이터로 불러와서 선언한 라이터 변수에 기록된 것들을 모두 실행한 다음에 로컬호스트 6006포트에서 확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각화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는 스칼라 값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이고 저희 실습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델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 데이터 또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플랫하게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3D처럼 3D 공간상에서 내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습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요. 기초 문법으로는 저희가 실습에서 다루는 것으로는 불러오기, 선언, 추적하고 싶은 값을, 그리고 모델을, 이미지를 기록하는 방법, 그리고 라이터 기록을 끝내는 것들이 있는데요. 실습에서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에 이어서 라이터 변수에서 앞선 기록들을, 했던 것들을 모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 방법에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방법, 두 번째는 주피터랩 셀 안에서 매직 명령어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셔널하게 텐서보드를 어떻게 업로드하고 내 머신러닝 모니터링 결과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텐서보드는 어떤 것이냐면은 텐서플로우의 시각화 도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1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의 지원을 힘입어서 텐서플로우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로 시작을 했고요.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분석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시각화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면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프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모델을 짰는지도 보여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값을 주시해서 관찰하고 싶다 하면은 스칼라 값을 관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그래프들은 다 일부분 확대를 통해서, 축소를 통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유동적으로 날뛰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와는 차이가 나는 그런 특화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드를 계층별로 접거나 펼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형식의 데이터는 구별하기 쉽도록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아나콘다와 주피터랩을 이미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구축한 아나콘다 명령어를 통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 환경,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치라는 이름의 가상 환경에서 모두 실습 환경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콘다 액티베이트 가상 환경 이름 파이토치를 하면은 파이토치라는 가상 환경 안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주피터랩을 실행하고 싶으면 주피터 띄고 랩을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텐서보드 튜토리얼이 돼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아웃풋을 클리어 해주고 이것도 아웃풋을 클리어 해주고요. 네, 그래서 텐서보드를 설치를 하기 이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환경을 잠깐 JupyterLab을 잠깐 사용을 안 한다고 해주고 여기서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PIP install TensorBoard 저주시게 되면은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되지만 여러분들의 환경에도 설치가 될 겁니다. 여기서 다시 JupyterLab을 실행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버 커넥 시 네, 여기 이 튜토리얼에서는 참고하셔야 될게 기본적으로 이 스칼라 로그 중심으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델을 짜고 이미지를 뷰를 하게 되면은 조금 어려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이 수식을 근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당 로스 값을 먼저 스칼라 값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하는 걸요. 텐서보드를 이용하려면은 먼저 임포트를 해야겠죠? 그 임포트를 해야 될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치.utils 텐서보드 서머리 라이터라는 이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라이터는 서머리 라이터 라고 설정을 해주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이 변수를 통해서 모델이 학습되는 로그들을 이 라이터 변수에 기록하겠다 선언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해당 셀을 수정을 했고요. Shift Enter를 눌러가지고 저는 파이토치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Shift Enter 눌러서 해주고요. 정상적으로 잘 됐으면 숫자가 잘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형 회귀를 할 거냐면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노이즈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기에 이 y 값들의 제일 근사하는 수식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노이즈를 더하게 되면은 아마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 거리가 해당 거리가 가장 작은 선형 방정식을 축하는 그런 뉴런을 만든 다음에 그 뉴런이 어떻게 로스 값이 변화하는지 한번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x는 토치.orange 마이너스 5에서 5 0.1 0.1 1을 하고요. y는 마이너스 5 yx 더하기 0.1 0.1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의 크기입니다. 토치점 n x.size 이렇게 할 텐데 이 코드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x와 y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x는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0.1 간격으로 생성된 값으로 구성된 텐서입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5 곱하기 x 더하기 노이즈로 생성된 값들로 구성된 텐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선형 방정식을 한번 선언을 해봤고요. 여기서 저희가 할 거는 모델을 생성해가지고 가장 y의 값과 차이가 가장 덜한 그런 선형 방정식을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값은 x 하나이고 출력 값도 x, y 하나이죠. 모델은 touch.nn.linear. 저희는 선형 방정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같은 non-linear 펑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기준으로 할 거냐 하면은 토치점 n은 점 m
MSE 로스라는 걸 할 겁니다. 평균 제곱 합 에러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옵티마이저는 SGD. SGD라는 파라미터를 주고 러닝 레이트는 초기 러닝 레이트는 0.1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모델과 모델 로스 펑션 옵티마이저를 선언해 줬고요. 다음으로는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터라는 변수에 이 인자를 받아가지고 몇 번은 에포크를 몇 번 할 건지 인자를 받은 다음에 range 이터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하면은 y1은 저희가 임의로 생성한 이 모델에 넣었을 때 예측값입니다. 그리고 요스는 이 예측값과 실제 y 값과의 인스퀘어드 에러 평균 제곱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가 이제 핵심인데 제로 레벨 주고 역전파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끔 디마이저를 설정해주고요. 네. 이렇게 설정해주고 나면은 10을 준다는 거는 10번만큼 성형 방정식을 학습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라이터 앞서 선언했던 거에 저희가 관찰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관찰 값은 로스일 텐데요. 이 로스는 기본적으로 어느 특정 스칼라 값입니다. 벡터도 아니고 그래프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고 스칼라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riter.addScaler 해주고 지정할 변수 이름을 지정해주고요. 넣어줄 변수 이름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지금 어느 에포크에서 이 로스 값을 보였는지 스칼러 값을 라이터 변수 안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에포크가 결국에는 X축, 그래프로 치면 X축의 역할을 하겠죠. 로스가 Y축의 역할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writer.close, writer.plus를 하게 되면은 이 앞서 더해진 addScalar 값이 이 scalar 값들이 다 더해진 다음에 여기 이 runs라는 폴더 안에 저장이 될 텐데 거기 안에 플러시를 함으로써 저장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실행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먼저 실행을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치가 선이 안 되어 있으니까 import 토치를 해줘야겠죠. 학습을 시켜주면은 이 런즈 안에 여기 보이시면은 방금 생성한 이 스칼라 값들을 다 저장한 특정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쉘에서 보는 방법, 매직 명령어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정석적으로 터미널에 가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터미널을 통해서 실행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 매직 명령을 통해서 실행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6006 포트라는 곳에 텐서보드라는 게 이 런스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저장된 값들, 스칼라 값이든 그래프 값이든 모든 값들 다 재기적으로 탐색한 다음에 보여줄 겁니다. 이 링크로 가시게 되면은 텐서보드가 설정이 될 텐데, 네, 보이시죠?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세션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요 두 개까지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플러시 값은 제가 애드를 안 했고요. 로스 트레인 값만 애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텐서보드 공식 파이토치 튜토리얼을 통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보게 됐고요. 그리고 텐서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 다양한 H 파라미터라든지 프로젝터라든지 오디오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난다 하더라도 걱정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따 보여드릴 WANDB에서도 텐서보드와 동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서보드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울상 짓고 있을 일이 아니라 WANDB를 킨 다음에 텐서보드와 동기화를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고 싶은 특정 부분과의 차이로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값이 다른 변수에 있는 값이다 하더라도 이 로스 슬래시 트레인이라고 저장해주기만 하면은 같은 그래프, 같은 X축, Y축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값을 같이 한꺼번에 보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게 앞서서 진행해 봤고요. 네, 위 코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readme.md에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한줄한줄 주석도 정성스럽게 한번 해 봤고요. 이렇게 터미널을 통해서 어떻게 실행하는지도 알아봤고요. 플래시컨 지우고. 그리고 그래서 셀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매직 명령을 통해서 실행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면은 일단 맨첫 번째 줄에 마치 터미널을 실행하듯이 로드 ext 텐서보드라는 거를 추가해 줄 겁니다. 텐서보드라는 것을 익스텐션을 로딩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로그 디렉토리 명은 기본적으로 런스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런스 이때 현재 폴더 아래에서 런스 폴더 안에서 실행한다고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텐서보드 아까 명령어 실행할 때는 똑같습니다. 로그 dr 여기서 방금 실행해놨던 환경 변수를 해서 붙여넣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셀 안에서도 저희가 텐서보드 굳이 포트 하나 들어와가지고 탭을 하나 더 열어가지고 볼 필요도 없이 여기 안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스칼라 값을 모니터링 했었죠. 여기 안에서 스칼라 값을 네, 셀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네, 로스트레인 아까 모니터링 했던 값들 그대로 있죠. 그래서 텐서보드를 어떻게 보느냐. 1번은 로컬호스트 6006포트에 가서 보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매직 명령을 통해서 쉘 안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만 하고 마칠 텐데요. 텐서보드에 이미지를 쓰고 싶다, 모델 구조를 쓰고 싶다, 그래프 데이터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잘 따라하실 수 있도록 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로그 디렉토리라 하면은 저희가 기록할 로그 기록이 저장될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명시를 안 한다 하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 명시를 안 했었죠. 만약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런즈를 찾아서 갑니다. 네, 여기에서 런즈라고 지정도 안 했는데 알아서 런즈라고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런즈 위치가 디폴트라는 것에 유의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로그 디렉토리라고 진행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쉘 네, 안에서 라이터를 선언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텐서보드를 이렇게 로컬에서 하게 되면은 컴퓨터 로컬 공간 안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바깥 공간에서 공유를 하거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완디비가 좀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면이기도 한데, 만약에 제가 터미널에 가가지고 이 명령을 친다 하면은 제 텐서보드가 저장된 경로로 가가지고 이 링크를 통해서 타인도 제 텐서보드 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갔던 이 터미널 있죠? 여기에서 만약 그래서 업로드를 하겠다 하면은
yes를 누르면 이 구글 링크를 통해서 authorize를 하게 되면 계정 인증을 통해서 외부 링크,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외부 링크를 생성해줘서 타인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SNS에도 공유가 가능하게끔. 실제로 저는 SNS를 공유를 안 해봤지만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텐서보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OneDB 기초 사용법과 텐서보드와 어떤 점이 다른지 중점을 토대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